안녕하세요. 역사를 연구하는 박선식입니다. 오늘 마로니에 방송 그동안 많이 준비해온 그 특별 코너로서 저 박선식의 인문 이야기 첫 순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역사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만, 저는 주로 구체적인 사료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적인 유물을 통해서 역사가 전하고자 하는 소중한 메시지들을 좀더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백진훈이라고 썼습니다. 이 태백진훈이라는 것은 책 이름입니다. 고려 후기에 행촌 이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려사 열전편에 정확하게 등재가 되어 있는 실존 인물로서 그 당시에 벼슬이 수문화시중,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국무총리격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관료 출신입니다. 첫 순서부터 이렇게 높은 관료의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 것은 높은 관료가 한 말이기 때문에 훌륭해서가 아니라, 높은 관료였지만, 이 이암이라는 분이 이 남기신 태백진훈에 참으로 여러 가지 귀담아 둘 만한 그런 이야기들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백진훈이라는 이 책자의 뜻을 좀 설명을 하자면요. 말 그대로 크게 밝은 참다운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죠. 마치 조선조의 세종이 만들었다고 전하는 훈민정음과 왠지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태백진훈은 언어에 관한 책자가 아니라 이 우리 당시의 그 고려인으로서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이 혼란한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녀야 될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몇 가지 내용을 먼저 그 전에 올리고자 합니다. 이 태백진훈에 관한 서지학적인 논쟁의 여부가 좀그 미완의 숙제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행촌 이암 선생이 특별히 갖고 있는 그 의식적 경향성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태백진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상고 시대의 우리 결의, 한민족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결의가 드러낸 생활상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10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진훈이라는 책자가 갖고 있는 서지학적인 그 문제성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진실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인문학은 그 자료 자체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훌륭하다 해서 무조건 믿을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떠나서 그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그 자료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언급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에 관한 자료를 처음에 소개할 때는 견강부회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을 마치 진실 그 자체인 양 말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 태백진훈은요, 그 굉장히 소중하고 그 깊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전이 현재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해지는 태백진훈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전 분량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자로 구성된 이 내용은요, 전문적으로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한문적 문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정규의 그 한문 수업을 공부한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어째서 원전이 현재 없는가에 관한 문제는요, 다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촌 이암이라는 분은 고성이씨 또는 철성이씨라고 하는데, 이 가문의 그 후예로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개연수 그리고 이유립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 자료가 전달이 되는데요. 전달된 이 자료가 사실은 개연수와 이유립 이전에 근대기의 그 혼란한 그이 와중에서 우국지사였던 해학 이기 선생이 이 원본을 갖고 있었다고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학 이기 선생은 독립활동을 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안타깝게 이 태백진훈 원전을 현재 후손에게 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개연수 선생과 다시 이유립 선생이 이 태백진훈에 관한 자료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연수 선생은 일본 헌병에 체포돼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고요. 이유립 선생 또한 그 애국 활동을 하던 중에 이 소중한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 태백진훈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학 이기 선생에 관한 그 사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당 정인보 선생을 위시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책자에 대해서 그 살펴본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해학 이기 선생의 그 문집을 정리하면서 이 태백진훈은 역시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그 정황을 볼때 언젠가는 이 태백진훈 원문 자료를 세상에서 발견하는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태백진훈은 이유립에 의해서 다시 정리가 됐고, 그것이 인쇄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자료가 없어졌다는 거죠.
현재 전해지고 있는 태백진훈 한문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암 선생이 특별한 세계관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경직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경은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은 짜다, 옷감을 짜다 이런 내용입니다. 행촌 선생은 태백진훈에서 이 경직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마다 제각기 경작할 바와 짤 바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하는데 직접적으로 경작하고 짜는 일은 뭐 농민과 같이 실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임금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임금이 농사 짓고 배를 짤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렇지만 그 행촌 선생은 임금이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체가 그 경직하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관리대로 이 시정의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그 나름의 경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행촌 선생이 말하는 것은 자기 할 도리와 자기 할 바를 올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촌 선생께서는 굳건한 자는 몸소 반드시 경작한다. 따라서 그는 전답을 소유한다. 아내가 반드시 배를 짜므로 배와 비단을 지니게 된다. 뭐 이러한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고 짜지 않고 다른 이로부터 옷을 걸치고 밥을 먹는 자는 구차하게 훔치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의 그할 바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소임을 다해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물을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는 즉 얻어입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임승차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훔치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임금이 임금답게 올바로 정치를 못하면 임금의 경작할 바를 그리고 그 직조할 바를 제대로 못한 것인데 그럴 경우에 그 임금은 백성의 살림을 훔친다고 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관료가 올바르게 시정의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관리는 관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살림을 축내는 도둑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은 어떨까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백성은 백성 나름대로 자기의 할 바를 다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웃집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배를 짜는데 뭐그 옆에 있는 사람이 놀고 먹는다면 그 사람은 그 옆집에 건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살림을 축내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문화시중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의 그 입장에 있었지만 이 세계관이 이렇게 엄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 태백지문에서는 건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건자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행촌 선생은 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할 바를 의연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건자라고도 표현했지만, 이 민족의 전체적인 그 비전을 느끼고, 그리고 공익에 앞장서는 그러한 실천적 인간형으로서 앞에 두 글자를 다시 붙이는데요. 선인 건자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이 선인 건자는, 이 한민족과 관련된 그 어떤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어휘입니다. 이것은 근대기에 개연수나 이유립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휘도 아니고요. 그보다 앞선 해학 이기가 만든 어휘도 아닙니다. 오로지 고려 후기에 이 고위 관료를 지냈던 행촌 이함이 전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촌 이함의 선인 건자 의식이야말로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자주적 사상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행촌 이함은 이 태백지문에서 독특한 내용을 너무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선인 건자, 이 경직, 이런 논리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단군 왕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단군 왕검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홍익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행촌은 홍익인간보다도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군 왕검께서 불암지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몸소 경작을 했다. 말 그대로 임금인데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임금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행함으로써 그 자신의 경작할 바와 직조할 바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이 행촌 선생은 단군왕검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단군왕검은 올바른 정치를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농사를 직접 졌다라고 하는 다소 의외의, 조금은 충격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촌은 사람이 가는 길을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라는 겁니다. 오늘날 인도의 개념은 다소 복잡합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듯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 그 자체도 인도이죠. 그때는 정말로 사람이 다니는 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도는 불의하지 않고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럴 때 쓰이는 인도이죠. 즉, 인도주의라고 하는 말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행촌 이함이 말하고자 하는 인도는 무엇일까?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이 인도에 대해서 행촌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쓰는 물질의 부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언사를 하고 있어요.
이 인도가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도 아니고, 인도주의도 아닌,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 사람이 쓰는 거, 쓰는 불이다. 그럼 뭐겠습니까? 매일 사람이 쓰는 거, 대표적인 거. 밥이죠, 밥. 먹는 겁니다. 입는 겁니다. 뭐 이러한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도에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백마디의 도덕적인 언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때그 갑돌이라는 사람이 현재 옷을 못 입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옷을 입혀라 이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이거를 논하지 말고, 그 당사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갑돌이라는 사람이 뭔가 배고픔에 처해 있다. 그럼 먼저 먹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다. 그러면 따뜻한 곳에 거처하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매일 쓰는 부류, 이게 인도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독특한 이 세계관인데요. 결국은 아까 말한 경직의 논리나 그리고 경직의 논리를 잘 행하는 건자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수행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의미로서 뭔가 그 내면을 닦는 사람이란 뜻의 선인이란 말을 합성해서 선인 건자라는 말을 썼다겠죠. 그래서 그 사례로서 단군 왕검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군 왕검이 홍익인간했다 이런 말보다도 갑자기 인도의 앞선 사례로서 단군 왕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10월 3일이면 우리가 개천절이라 해서 하늘이 열린 날이라 해서 홍익인간 제세 2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태백진운을 쓴 행촌이암은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짜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군더더기 말이 없어요. 당사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도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아, 신이라는 그 어휘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다양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이라 할 경우에 일단은 뭐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뜻정자를 쓰면은 말 그대로 정신을 말하는 거죠. 육체가 아닌 정신을 말하는 건데 또 하나는 여기다가 앞에 귀신 귀자를 쓰면 귀신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촌이 말하는 신도는 무엇인가? 뭐 귀신의 길도 물론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도는 인간이 지녀야 될 보편적인 세계관, 공정한 그 생활 의식. 불의하지 않고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의식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천지자연의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건자로서 내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가 건강한 노동력을 발휘해서 경작하고 직조하는 선인건자의 기풍을 갖듯이 하늘은 하늘대로
온전한 순환의 흐름을 드러내야 되고, 땅은 땅대로 온전한 흐름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가는 길이 있듯이 천지자연의 길 또한 올바른 순행의 사이클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와 신도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자는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경작하고 직조함으로 삼고, 묻 관리는 직무에 이바지함으로써 경작하고 직조함으로 삼는다. 경작하고 직조함의 잘됨과 조악함은 백성의 떠남과 그리고 따름과 이런 것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백성의 소유지 임금의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임금은 비록 성씨가 바뀔지라도 나라는 땅을 바꾸지 아니한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한 국가에 임금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실은 임금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백성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선 민주의식도 엿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높은 관료의 그 행촌이 어째서 그렇게 민중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졌는지는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백진운에서 전달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상고시대 생활관, 그 생활 문화상을 한 열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시오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시 땅에 다섯 가지 생활 덕목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 신시오사를 말씀하셨지만 행촌 이함은 신시오사가 정확하게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태백진운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저는 신시오사라는 이 사음절어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다섯 가지가 뭔지를 몰라서 상당 부분 고민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기에 해학 이기라는 분이 이 행촌 이암의 후손인데요. 이분이 독립 활동을 하면서 별도로 저작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행촌 이암이 남긴 태백진운을 다시 재해석한 책인데 그 책 이름 자체가 태백속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자가 있기 때문에
혹자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 종교적인 냄새가 느껴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사실 느끼게 합니다. 그런 점을 저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책 제목이 이러한 거니까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여기 속자가 이을 속자죠. 계속하다 할때 속자. 계속 진행한다 할때그 속자죠. 결국은 이책 제목은 해학 2기의 조상인 행촌 이암이 남긴 태백진훈의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그 뜻을 받아서 경전화한 책이란 뜻입니다. 이 태백석경에서 해학 2기는 자신의 조상인 행촌 이암이 말한 신시오사의 내용을 밝혀놨어요. 그것은 뜻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역시 고려 후기의 인물이었던 승려, 본명이 김견명인데요. 밝음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속성은 김이고요. 이 김견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호가 호인지, 법호인지는 모르지만, 한결같이란 뜻입니다. 일연은 한결같이. 이 일연이라는 그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이 김견명이 쓴 삼국유사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환웅이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서 삼이산과 태백산을 보면서 가장 사람 사이를 크게 이롭게 할수 있는, 이익되게 할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보고서는 도착한 곳이 나오는데, 그때의 땅이 바로 신시라는 거죠. 근데 그때 내려올 때 환웅이 다섯의 인간사를 다스리는 그 직책의 소임자들을 데리고 왔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곡, 이 곡이 곡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명, 목숨을 담당하는 거죠. 생명을 담당하는 거죠. 좀더 적극적으로 추론하면 생명과 관련된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치면 안 되겠죠. 병들면 안 되겠죠. 주병. 명과 통하죠. 생명과 또그 질환과의 관계죠. 질환이 없어야 생명이 건강하죠. 그 다음에 나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올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행위, 적극적인 행위인 형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선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관한다고 해서 주자가 다 붙어요.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승려 일연이 전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를 행촌 이암의 후손인 해학 이기는 태백 지륜을 뒤이어서 경전화한 태백 속경에서 행촌 이암이 말한 신시오사란 바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촌 이암이나 이련 스님은 똑같이 고려 후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촌은 정식으로 유학을 공부한 정통 관료예요. 그리고 그 벼슬이 아주 높은 수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고위 직책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련은 어떻습니까? 승려였죠, 승려. 그런데 절묘하게 이 두 사람의 세계관이 한 사람은 정통 유학자로 그 출세를 한 사람이지만 그분이 남긴 책자에도 이 신시오사가 언급이 돼 있고 유학자가 아닌 승려였지만 승려가 남긴 삼국유사에 똑같이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 후기의 상층적 지도자들은 보편적 인문지식으로서 우리 상고시대의 생활사에 대해서 지적인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공유된 지식 자체는요, 굉장히 의로운 어떤 내용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학과 불교라고 하는 표피적으로 보면 전혀 이질적인 어떤 세계관인 것 같지만 그 각기 다른 세계에 속한 최고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같은 맥락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시오사를 보면은 그 당시의 어떤 정황을 짐작해 합니다. 곡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이미 농경사회의 초입에 이미 들어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매나 사냥을 중시했다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환웅 자체가 다섯 소임자 중에 첫머리에 해당되는 분이 주곡, 곡식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미 환웅 시대에는 일정하게 생산력이 발달하고 집체적인 노동행위로서 가능한 농업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환웅시대는 신석기 시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질환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벌써부터 건강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고요. 거꾸로 병고에 시달리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식을 지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형을 통해서 일정한 제도적 징벌을 서로 합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에게는 응당 그에 마땅한 징벌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협약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선악의 문제는 굉장한 지적 단계를 이미 느끼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선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정의가 소중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이미 합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삼국유사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정통 유학 관료로서의 행촌이암이 남긴 태백진훈과 근대기의 애국적인 독립활동가였던 해학이기가 남긴 태백석경을 통해서 한국 상고사회의 사람들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의로운 생활관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건요. 그 열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신시오사고 두 번째는요. 환한 상제와 진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환한 상제라는 말 자체가 여기 선인 건자라고 하는 말이 갖는 독특함 이상으로 다른 책에서는 역시 보이지 않는 말입니다. 도교 쪽에 있는 분들이 옥황상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촌 이암은 태백진운에서 환한상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인 환웅 할 때 그 환자인데 이 환은 표대 환자입니다. 표대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도드라진 어떤 조형성을 가지고 눈에 띄게 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 쓰일 때 우리는 표대라는 말을 씁니다. 표대. 그러니까 어떤 대지에 막대를 꽂아놨으면 누구나 보겠죠. 우리가 이때 이것을 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눈에 띄는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대환을 거듭 쓰고 있어요. 이 거듭 연음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길 고민을 해왔지만 결국은 중국의 고전을 통해서 이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고전과 우리의 문화로서 모든 걸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한 나라의 고전을 빌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될 수 없고 모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환한이란 뜻이 엉뚱하게 주자의 저작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환환이라는 뜻은 무모라고 하는 뜻이 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무모라는 건 뭐냐면 씩씩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환환은 뭐냐면 늠름하고 늠름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씩씩한 모습이니까. 그러면 환한상제는 무슨 뜻입니까? 씩씩하고 씩씩한 하늘에 있는 임금님. 그러면 야, 이게 누군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신인지 알 수 없는 이는 누구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의문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환한상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행촌이암은 태백진운에서 환한상제라고 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러한 대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한상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옥황상제도 모르는데 또 다르게 환한상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 후기는 원나라, 즉 몽골의 압제 속에서 우리 고려 조야가 완전히 피압박 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의해서 강제로 일본에 두 차례 원정을 가고 원정에 참여했다는 사람은 카미가제, 즉 신의 바람, 신풍이라고 하는 초대형 태풍에 휩싸여서 우리 군사들이 몇몇 명이 바닷속에서 몰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게 원나라의 압제 속에 있었던 상황에서 행촌 선생은 가상의 인격체 또는 가상의 신격으로서 환한상제를 말한 것은 아닌가. 너무나 힘이 없는 너무나 박약한 고려가 한탄스러워서 우리 마치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처럼
우리 이 가엾은 우리 고려를 대제국인 원나라의 압제 속에 있는 이 약한 토끼 같은 이 정말 불쌍한 우리 고려를 지켜줄 씩씩하고 씩씩한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이 환한상제를 언급한 행촌 이암의 생애화를 통해서 당시에 우리의 그 아주 고단한 어떤 삶의 형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촌 이암은 환한상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군은 말 그대로 참다운 임금입니다. 어째서 환한상제와 진군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현실적인 지도자는 진군이 되어야 하고, 즉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잘 다스리고, 그리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전체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그 지도자로서의 진군이 있다면 이 우주에는 지상의 올바른 통치자인 임금인 진군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우리를 전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대한 신으로서 씩씩하고 씩씩한 하늘에 그 어떤 분이 있다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의 진군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암지산에서 몸소 농사를 졌다라고 소개한 단군왕검의 또 다른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군왕검과 이 진군과 그리고 올바르게 경작하고 직조하는 인격체인 건자 그리고 선인, 그래서 선인 건자가 진군이고 진군이 실질적으로는 단군왕검이고, 그러한 의미로서 이 우주를 의롭게 관장하는 그 어떤 분, 그것이 씩씩하고 씩씩한 상제라고 보신 게 아니냐라는 것이. 그래서 이 환한상제와 진군을 언급한 행촌이암은 이 기강이 문란한 고려 조야를 한탄하면서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혜왕, 충무왕, 충정왕으로 이어지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 왕조 시기의 최고 관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최고 관직자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대제국인 원제국의 탄압 속에서 있는 나라에 미약한 고려의 최고 재상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촌이암은 약소국의 최고 관료로서 느끼는 비애감을 태백진우에서 그 소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그 우울함의 표현이 아니라 현재 처한 고단하고 이 위기스러운 상황을 선인 건자 의식으로 떨쳐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환한상제와 진군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아까 오사를 말한 것처럼 우리 한민족이 옛날 삼고시대부터 지도자는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롤 모델에 관한 그 이상적 규범이 고려 후기에 행촌 이암대에 와서 진군, 선인건자, 환한상제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으로 정착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첫 시간이지만 10가지 중에 2가지만 말했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너무 욕심내지 않고 오늘은 첫 시간임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8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